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문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댓글로 제가 문법 얘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댓글로. 문법을 어떻게 하나요? 뭐 IELTS 초보인데 문법 공부를 뭘 해야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법을 극혐하는 거를 약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채널에 새로 오신 분들은 약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문법, 그리고 영단어장 정말 싫어하거든요. 완전 혐오해요. 진짜 거의 그냥 완전 진짜 완전 혐오예요. 근데 어쨌거나 영문법이랑 그다음에 뭐 장문 뭐 그다음에 뭐 영단어장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혐오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자립해서 하는 거를 막아요. 엄청 의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문법 맞는 사람들이 영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문법이라는 게 영어를 막 공부했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냥 그런 거거든요. 영어를 쓰는 그 나라에서 그냥 그렇다는데 뇌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한데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름 규칙으로 풀어본 거예요. 왜?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미칠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문법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영문 책을 그거를 가져와서 번역한 게 성문 영어책이에요. 성문 영어책이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 있는 걸 가져와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거 없던 시절에는 사전 가지고 다 외우고 문장 외우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영문법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영문과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아빠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빠가 친한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는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문법책 같은 거라든지 그런 책이 없을 때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사전 씹어 먹었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외우고 먹고 막 그런 거는 안 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있기는 한다고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문장이랑 예문이랑 그런 것들을 완전 토시나 트지 않고 외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외우니까 그 상황 되면 그냥 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영문법은 그러니까 문법 체계를 뭔가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뭔가 이 언어에 대해서 통달하고 막 그러. 근데 언어가 통달이 돼요? 한국말 뭐 문법 배운 거 기억나요? 국어 시간에 문법 배워가지고 뭐 나아진 게 있나요?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막확 이래가지고 막다 이해가 되고 막 글이 써주고 막 수능을 다 만점 받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산문이랑 그다음에 시랑 이런 거 보는 시간이 더 길었죠. 한자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를 찾아서 단어를 어떻게 쓰고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어떤 형식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전치사, 구동사가 되게 중요하니까 전치사가 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쓰이고 뭐가 뭘 꾸며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법은 그냥 그거를 곁들여서 약간 해주는 보조장치 같은 거지 문법이 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문법책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래머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계를 나눠놔요. 왜냐하면 베이직이 있고 인터미디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규칙성이 띄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규칙을 알려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이거라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건 아무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것도 ED가 많잖아요. 근데 ED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다 take, have, come 이렇게 해가지고 뭐 go부터 do 이런 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have, come, take, go, 뭐 do 이건데 이게 다 불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is 같은 경우도 was잖아요. was 불규칙이잖아 다. ED가 아니잖아. is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서 뭐예요? 굳이? 그냥 과거는 대부분 다 ED긴 한데 우리가 쓰는 거 대부분 다 불규칙이니까 불규칙을 외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건 불규칙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으면 싸울 거야? 누구랑 싸울 거야? 싸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짜증난다 막 이래 봐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제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영어가 이렇구냐. 그냥 어순도 이거 형용사니까 여기 뒤에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썼네. 이거 꾸며주는 거구나. 저 형용사 부사 뭔지 알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구분하라고 시키면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부사는 동사 꾸며주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건데 알바야? 그냥 문장 대충 많이 보고 위치 대충 있으면은 그냥 아,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이거 꾸며주는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사전 찾아가지고 읽으면 사실 그렇게 구별이 잘 가진 않아요. 동사랑 명사는 확실하게 구별이 가죠. 근데 형용사랑 부사는 굳이 그걸 구분해가지고 막할 필요가 있나? 굳이. 처음부터. 나중 가서 하면 좋아요, 차라리. 그냥 뜻 찾아보고, 이거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굳이 막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안 되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쭉 들어봐요.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영문법을 찾아가지고 영문법 유레카 이런 거를 막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영문법 유력하는커녕 문법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빡세. 왜? 뭐가 규칙이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have pp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동사 같은 거 설명 어떻게 할 거야? take away는 뭐고, take in은 뭐고, take out은 뭐고, take off는 뭐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누구한테 따질 거고, 그죠?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냥 외우고? 문법은 왜 계속 따지는 거야? 그리고 따질 이유가 있어요. 저 옛날에 오픽 가르칠 때 학원에서 뭐 거기 그 신촌이었으니까 학원이 연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뭐 학벌 좋은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영어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문법이랑 그런 거를 저한테 가끔 이제 문법으로 배틀이 들어오거든요. 이 문장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막뭐 무슨 막뭐 무슨 부사 뭐막 제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거를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아니 이거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막 계속 지어.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문법 거기 틀에 안 맞거든. 뭔가 자기가 아는 문법 틀에 한국에서 배운 자기 문법식이 안 맞으니까 뭔가 이런데 문장은 또 말이 되거든.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딱 봐도 그러니까 그냥 이러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들어오면 찾아보고 뭐 해주긴 하지만 사실 그거 찾아보고 하는 시간에 그냥 문장을 외우는 게더 빠르다. 그죠? 그리고 저도 문법 공부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문법파예요, 엄청.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성문 문법이랑 그다음에 맨투맨이랑 이런 거를 뭐세 번씩 뛰게 하고 뛰는 것도 거의 외우게 시켰어요, 다. 뭐 5형식 다 배우고 저다 했어요, 다. 저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거 정말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그리고 문법도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어 문법은 뭐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는 거 없잖아요. 문법 하나도 몰라도 솔직히 단어 많이 알면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용법이 더 중요하지 문법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영문법은 집착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대신에 문장을 보면서 문장을 계속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문장에서 아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쓰였고 이건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였고 아 이건 또 뭐가 다르네. 그래서 예외 상황도 보고 규칙도 약간 대충 패턴도 보고 내가 자주 쓰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외운 다음에 쓰다 보면 그냥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거랑 비슷한 문장도 응용이 돼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지거든요. 근데 그 바꾼 문장이 말하다 보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챗GPT 물어봐도 되고 그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왜? 약간 맨땅에 헤딩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문법책은 목차가 있고 그죠? 깔끔하잖아 뭔가 떨어지잖아. 뭐 비동사부터 배우나? 뭔지 뭐 몰라요 저거. 근데 어쨌거나 뭐가 떨어지잖아. 목차가 있고 뭐 비동사 뭐 과거 현재 뭐 미래 분사 뭐 해가지고 막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성취감도 들고 하는 것 같고 깔끔하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J이신 분들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근데 독이 돼요. 왜? 만족감을 들 필요가 없어요. 왜? 언어는 계속 불만족해야 돼요. 언어는 만족하는 순간 발전이 끝이에요. 저는 한국말도 이거 찍으면서 아, 말 진짜 못한다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되게 했던 말 하는 거 같고 계속 편집을 하니까 좀 괜찮은 거지. 물론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말이. 말이 막잘 나와, 어느 날은. 근데 어떤 날은 말이 안 나오면은 막 편집하면서 나를 보고 있으면서 말 절구, 막 발음 이상 틀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쟤는 바본가? 이런 생각 들어요. 나 스스로한테. 내가 바보 같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계속 연습하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영어는 더 심해요, 당연히. 내 말이 아니니까. 평소에 안 쓰잖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쓰는 것만 쓴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사는데 뭐 회사 가서 Hey, how's it going? 하고 회사 업무만 하고 아니면 뭐 기술직이야. 그래가지고 뭐 요리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용한다거나 그러면은 했던 말만 해요. 그날 직원들하고 하는 말이랑 손님들하고 하는 말만 해요. 거의 I'm so tired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비슷한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언어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잘하고 싶으면 언어는 계속 불만족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다른 언어 배우는 것도 만약에 배울 일이 있으면 항상 씨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찾아봐요. 불만족이니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업하면서 찾아보고 이런 거막 컨텐츠 짜면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혼자 유튜브 보다가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계속 한국말도 찾아봐요. 한국말도 한국말은 블로그 쓸 때. 왜냐면은 이 내가 쓰는 단어가 이게 철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뜻도 확실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끔가다 헷갈리니까 찾아보거든요. 한국말도 검색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단어장이 정말 안 좋다. 쓰레기라고 했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근데 뭐 그래도 나름 열심히 만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좀 그러니까. 근데 제 기준 단어장은 정말 쓸모가 없다.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찾는 그런 힘을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조사버리는 거야, 완전. 그냥 삭제.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 이거네. 이거 외우라고? 이거 외우라고? 재미도 없고, 호기심도 안 들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뜻도 다 있지가 않아요. 왜? 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많이 쓰이는 단어 뜻만 몇개 해놓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단어가, 우리가 되게 자주 쓰는 단어가 2번인 경우도 있어요. 1번 뜻이 따로 있고,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뜻이 2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많이 찾아보고 탐구하고 사색하고 사고하고 이거는 뭐지? 계속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쓸 건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어장 공부하는 거는 완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게 나아요. 릴스 보거나. 왜? 스트레스라도 풀리고 재밌기로 하잖아. 최소한. 근데 단어장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영어가 더 하기 싫어져. 완전 최악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놀아요.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차라리 영어를 잊고 그냥 뭘 하지 말아요. 강박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하지 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걸쓸 생각을 해야지. 내가 궁금한 걸 찾고,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가 되게 당연하게 아는 것 같은 단어인데 나는 몰라. 그러면은 알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럼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냅두고 무시해. 아이, 몰라도 나는 알게 아니야.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영어 공부를 그냥 하지 마요. 필요가 없으면. 근데 영어를 잘하고 싶고, 영어를 필요로 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대충 봤는데 제목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럼 벌써 경각심이 들어야죠. 이거 뭐지?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고 찾아보다 보면은 찾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찾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그냥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단어 외우고 하는 게 되게 잘 되고 막 그래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단어가 잘안 외워져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단어 잘안 외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재예요. IQ가 150이 넘고 포토그래픽 메모리 보면은 그냥 다 외워지는 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반복을 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는 계속 까먹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도 처음에 가 뭐가 많지 나중 가면은 별거 없어요. 물론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긴 한데 왜냐면 자주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웬만한 건다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좀 특이한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거 새로 생기는 그런 뭐 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젠Z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뭐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막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외워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계속 반복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 안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안 외워져요. 저도 안 외워지는 건 드럽게 안 외워져요. 지금도 못 외운 거 있을걸요? 외우려고 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까먹고 잘안 외워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익혔어.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내일 한번 보고, 그다음에 3일 뒤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한 4일 뒤에 한번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2주 가거든요. 2주, 3주? 대충 외워지는 게. 근데 2, 3주 뒤까지 그 단어를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까먹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달 뒤에 또그 단어를 봐요. 그러면 이거 뭐였지? 이거 알았는데 다시 찾아봐요. 그러면 아 이거였지? 라고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외워지거든요. 자꾸 나오면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듣고 보면은. 근데 그 노출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하는 수밖에 없고 양을 조금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문법을 해가지고 단어장을 외워가지고 뭐 100일 동안 뭐 끝낸다. 뭘 끝내? 끝내기는 끝내긴 뭘 끝내요? 이제 시작인데 문장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5형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땐 한 40형식 되는 거죠. 40형식. 문장 형태가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사 보다가 문장 형식이 특이한 게 나오면은 그거를 한 3분 넘게 생각을 해요.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쓴 거지? 왜냐면 가끔가다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도. 특히 타임스 같은 거라든지 어려운 그런 기사 있잖아요. 저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문장 정도가. 한 페이지에서. 근데 대충 느낌 알겠는데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5분씩 봐요. 그리고 사진 찍어놔서 다시 보고 막 계속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끝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문법 뭐 3개월 완성, 완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형태는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다. 머리만 아프고 영어 공부에 방해가 되고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의지하니까. 틀이 있는 것 같으니까. 틀이 없거든요. 틀이 있는 것 같다. 틀이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틀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어 오래 걸려요. 언어가 빨리 됐으면은 영어 언어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빨리 안 되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꾸준히 자주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보세요. 알았죠? 대신에 영문법 장문 영단어 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응용했잖아요. 응용.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응용을 하면 좋다. 근데 그거를 확인받고 싶을 때는 챗GPT를 그때 쓰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구글에 돌려봐도 괜찮아요. 문장을. 아니면은 뭐 구글 닥스 같은 경우에도 문장 구조가 완전 이상하면은 그걸 좀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도구를 좀 사용해가지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요. 알았죠? 제가 여러분 상처 줄 거였으면 진짜 막말했지. 이렇게 장황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영문법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뭐 결제하신 분들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뭐 그냥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멈추고요. 능동적으로 내가 궁금한 걸 찾아서 재밌게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좋아져요. 알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See ya!